오늘이 바로 그날이다. 저 앞에 있는 은행에서 3천억을 훔쳐내어서 내 메이플 스토리에 현질을 할 거야. 근데 뭐야? 내 부하 멍청이 1호 이숙은 어디 갔지? 아이 녀석은 맨날 약속 시간에 늦는단 말이야. 이숙은! 이숙은 어디 있어? 형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. 아이 녀석 맨날 늦는 노반. 죄송합니다 형님. 오늘 형님을 그 야망을 하여튼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. 그래 뭐 힘들어 보이니까 참고. 자 오늘은 우리가 거사를 치를 날이다. 아니 벌써 그걸 한단 말입니까 형님?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뭐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쟤 뭐지? 이 자식들! 아이 감사합니다! 형님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! 어이! 이 녀석이 벌써 은행을 털었다 이 말이지! 맞습니다. 드디어 형님께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하시지 못했던 이 출금 통장을 만들고 왔습니다. 여기 영수증도 있어요. 오, 야 이걸 해냈다? 아니 이게 아니지? 야!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! 이걸 해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했지? 하여튼 은행을 털어야 된다고. 은행을! 아 은행을 턴단 말입니까? 그렇지 그렇지 은행을 털어와. 아 걱정 마시오. 그런 건 제가 순식간에 해버리고 오겠습니다. 기다려라 이 자식들! 형님 제가 해냈습니다! 아니 이 녀석이? 내가 다 봤어. 아니? 너와 왜 은행 벽을 털고 있는 거야? 어? 제가 은행의 벽을 한 먼지 한 톨씩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왔습니다. 아하하하! 아주 잘했네! 어? 야 나도 말이야! 어? 이 녀석이 먼지 하나 안 묻게 제대로 털어줘! 답답한 녀석! 아니! 은행 밖을 이렇게 탈탈탈탈 터는 게 아니라! 은행 금고를 털어서 돈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! 이 말이야! 아니! 그렇다는 건 은행 안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돈을 싹 다 빼내겠다 그 말입니까? 그렇지 그렇지.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형이? 나도 몰라. 아이 왜 이렇게 안 와 이 녀석은.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해놓고서. 형이 제가 엄청 무시무시한 게 제가 찾아왔습니다. 오, 뭐지? 봐봐. 자,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와라! 5,300원짜리 상자! 아,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이거는 총이잖아! 맞습니다. 오, 이수건. 드디어 일을 해냈구만. 자 그럼 이 총을 들고 가서 저 은행원을 협박해서 돈을 타러 가자고. 에? 아주 좋습니다 형님. 바로 가십시다. 렛츠고. 야 돈 내놔라 돈 내놔. 돈 내놔라. 야 여기 있는 녀석들 다 꼼짝 멈춰. 녀석들 모두 가만히 있지 못할까? 이 녀석들 어? 이게 어? 뭘 쳐다봐. 어? 너희들 다들 바닥에 엎드려. 안 그러면 이 총으로 어? 아주 이 녀석들의 구멍을 세 개로 만들어주지. 어? 야! 어? 야, 이거 어? 나가는데? 어? 야! 어? 아이! 어? 야! 야 수건아! 근데 이거 총이 안 나간다? 당연히 안 나가죠 형이야! 어? 이건 장난감 총입니다 형님. 아이 멍청아 그러면 이걸 왜 들고 왔어? 어? 아니, 그래
이것도 하여튼 권총 모양이니까 저 은행원한테 가가지고 돈이나 뺏어내자. 따라와. 좋습니다. 야! 야, 이 금발이 멍청해 보이는 이 금발 녀석아! 네, 우리한테... 형님. 아이, 뭐야? 아이, 우리한테 빨리 돈 내놔. 안 그러면 총으로 쏜다. 총으로 쏜다고요? 에이씨, 이게 뭐야? 비켜. 여보, 이 총 안 보여? 이걸로 네 녀석의 구멍을 세 개를 만들어 주겠어. 어? 아, 우리 형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? 이를 때려치든가 해야지. 아유, 손님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. 에? 어디 별것도 아닌 것들이. 아잉, 바보 같은 녀석 때문에 이 진짜 총을 갖고 오란 말이야. 아이. 형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어? 이번엔 또 뭐야? 이번에야말로 여기 모셨지요. 아니? 아니 이거는 다 똑같잖아. 어? 이번에야말로 한번 보십시오. 진짜 총이 나갑니다. 오야, 이거 진짜 나가네. 우와, 좋았어 이 수건. 이번에야말로 은행에 들어갔어. 저 금발머리 아줌마를 제대로 걸려주자고. 좋습니다.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돈이 돌아오겠습니다, 형님. 그래, 가자! 간다! 그래, 저, 이 아줌마야, 돈 내놔! 아휴, 이런 멍청한 녀석들.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, 알겠어?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총을 쏜다면 어쩔 거야? 어? 예? 내가 이렇게 총을 들고 왔지? 어? 안 되겠구만. 형님! 이거 뭐야? 형님! 돈 내놔! 형님! 가보드라! 이거 총! 안 돼! 총 빨리 안 들어가! 안 돼! 이거! 야, 안 되겠다. 야,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. 도망가야 돼. 방범 시스템이 작동됐나 봐. 문이 안 열려. 방범 시스템이야. 아예 문을 깨부셔. 아야, 학생들 이거 미닫이 문이요. 미닫이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, 그래. 아이, 이 수건 녀석이 여기에 있으면은 비장의 수를 갖고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? 형님! 형이 제가 들고 왔습니다. 들고 왔습니다. 이 녀석. 어이, 이번에는 어떤 물건인지 한번 봐보자. 이번에는 돈 아니 이 은행 자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건, 이걸 준비했습니다. 아니 이거는 다이너마이트. 어? 이 녀석이 무서운 녀석. 은행을 터뜨려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자는 거지? 맞습니다, 형님.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바로 은행을 터뜨려버린 다음에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, 형님. 이 무서운 녀석. 아주 똑똑한 녀석이요. 좋았어, 바로 실행한다. 좋습니다, 형님. 바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. 여기서 이제 라이터를 이제 들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불을 친 다음에 도망가 주시오. 형! 어! 도망가! 5초 뒤에 터질 겁니다. 5 4 3 2 1 대박이야! 뭐야,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. 이럴 리가 없는데. 잠시만요, 형님.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빠 갔다 와. 아무 문제 없는데? 형님,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한번 가까이 와보십시오. 아이씨, 뭐가 문제지 도대체? 이렇게 다 도어서도 있고. 어? 야, 이 끝에 이거 불타고 있는데 이거 뭐냐? 아니? 이거 들어가면 터지는 건 아니?
이제 그만 와! 아닙니다 여기. 이번에 제가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알아냈습니다. 아이, 이번에 믿을만 하지? 아이, 확신합니다, 확신합니다. 뭔데? 읊어봐. 이번에 제가 알아낸 엄청난 정보는 금고가 여기 1층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. 어이? 그럼 어디 있는데? 바로 1층 금고가 아닌 지하 금고에, 거기 안에 떼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. 아이, 지하에 있어? 아이, 그럼 끝났네. 우리 집이나 가자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럴 줄 알고 제가 엄청난 물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뭐지? 바로 이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입니다. 아니, 그건 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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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참고해서 돈을 들고 가면 됩니다. 오, 좋아서 이 드르르르를 일만 있다면 아주 금방이지. 자, 뛰자고. 좋습니다. 헐쩍. 이쯤 있으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갑시다 여기. 헐쩍. 내려간다. 드디어 뚫었다. 좋습니다. 드디어 여기 그거. 뜨거. 뭐야? 여기에 방공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구만. 이거 어떻게 하지? 근데 이런 거 걱정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벽을 타. 뜨거. 뜨거. 이 멍청한 녀석아. 제대로 해봐.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벽을 피해서 이렇게 금고를 열는. 어네. 안 열려? 금고가 안 됩니다 여기. 안 돼. 그럼 어떡하지? 응? 방법이 없나? 지배님 제가 이럴 줄 알고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. 아니 그건? 이건 바로 이런 접도구. 이야 그거라면 가능하겠구만. 맞습니다. 이런 접도구로 이렇게 금고를 한 번에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 형님. 이렇게 해봐. 이야 용접기. 오, 뚫었구만. 이야 야 금괴다. 됐다 이제 금괴도 용접기. 뭐야 마지막. 빨리 가져가자. 가져가시다. 뜨거. 이쪽. 안 될 거야. 가져가. 안 될 거예요. 이걸로 우린 부자다. 아이 빨리 집에 가야지. 아유 이 가방에 있는 서류들을 또 집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. 아이고 집에 가야겠다. 빨리 가자. 빨리 가. 아이 아저씨 아니 앞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하시나. 어? 아니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똑바로 좀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? 뭐하는 아저씨들이야. 어? 아이 진짜 아이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만났어. 아이고 어이 뭐야 집에 가는 길에 왜 이렇게 경찰들이 많아? 어? 뭐지? 어? 이거 무슨 일이 있나? 이 근처에? 어? 안녕하세요. 주변 은행이 도둑이 맞아서 잠시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. 아이 주변 은행이 도둑이 맞았어요? 아유 그래요? 아 물론이죠. 이 상자를 좀 검사해보세요.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. 아이 그럼 잠시. 어? 어이! 이 양반 봐라! 어? 여기 도둑 맞았더니 금괴가 여기 다 있네! 어이!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저는 지금 방금 회사를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. 이 양반한테 바로 체포해! 아니!